코너는 인생 토론입니다. 선택하기 곤란한 두 가지 입장 중에 한쪽을 선택하시면 각각 양쪽의 의견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펼치시면 되는 겁니다. 예, 특히 귀가 얇은 분들, 줏대가 없는 분들은 토론 내용을 잘 듣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대본만 읽으시면 어색하시죠? 야, 시간도 없는데 뭘 덧붙이면 뭐하니? 자, 그럼 첫 번째 인생 토론 문제 주세요. 키스하면 사귀는 거다. 키스해도 사귀는 건 아니다. 자, 1번 키스하면 사귀는 거다. 2번 키스해도 사귀는 것은 아니다. 키스만 해도 사귀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아, 우리 때는 뭐 손만 잡아도 사귀어야 되는데. 1차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 보여 주세요. 오, 봐봐. 사귀는 게 아니다, 많잖아. 오, 의외인데. 오, 되게 많아. 많아. 아니, 우리 펜싱 선수들은 다 사귀는 건 아니다라고. 야, 젊은 친구들은 다 아니래. 어머. 먼저 사귀는 거다죠. 자, 시. 일단 모든 시식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맛을 봐야죠. 아니 시식은 뽀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뽀뽀하고 키스는 다른 거거든요. 어떻게 사귀지 않는 남자하고 할 수가 있어? 키스는 정신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가끔씩은 소울 없이 시식할 때 정신을 다 담아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맛있다 그럴 때 소울을 담아서 먹죠. 아니죠. 예, 남자들은 원래 음식 먹을 때 헐레벌떡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자들은 항상 뭐 그 남자랑 손을 잡거나 그 키스를 하거나 할 때 이 사람이 좋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지 즐기는 여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 여자가 접니다. 즐겨야 돼요. 언제 해? 항상 뭐 누구 남자친구 사귈 때 손잡고 키스하고 이런 단계는 이제 없습니다. 일단 해보고 저렇게 한번 괜찮구나. 메롱메롱했는데 괜찮구나. 합이 잘 맞는다. N국과 S국이 붙었다. 그러면은 사귈 수도 있는 거지만. 이쯤에서 굉장히 키스에 예민한 안문숙 시민 논객께 여쭤보겠습니다. 키스를 하면 사귀는 겁니까? 아니면 안 사귀어도 됩니까? 그 사실은 키스라는 게 전혀 사랑이 없이 키스를 한다는 건 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이거 얘기가 김신영 씨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냥 아무나 하고 키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나고 예의가 되고 네. 뭐 하다가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키스를 했을 텐데 네. 키스를 하고 만나요. 만나다가 헤어지는 것까지는 몰라. 적어도 키스하는 단계까지 갔으면은 그것은 사귀는 것이다. 아. 자, 아니, 키스 전문가. 예. 네. 안녕하십니까. 키달 김지선입니다. 아, 사람이 이 무드라는 게 있어요. 그날따라 비가 오고요. 땡길 때 있어요. 네네네. 아주 땡길 때 있는데 내가 입맛을 쭉쭉 따시는데 저쪽에서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야. 그쪽에서도 나를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친구로 봤는데 알아 그거 알아. 그날따라 아 그거 알아. 이러면서 다가와. 아 그거 알아. 그래서 그날 딱 했는데 맞아 됐는데 다음날 아 이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 해가 쨍쨍 뜨고 나니까 이건 아니었어요. 어제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서 이거는 사귀는 게 아니죠. 됐습니다. 자, 더 있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토론을 쭉 들으셨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바뀌시고요. 만약에 그대로다 싶으면 그 번호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다 눌러야 돼요. 2차 투표 눌러주세요. 오? 조용기 오빠 뭐야? 조용기 씨 쓱 하시네요. 아니 내가 얘기를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네. 아 내가 너무 눈같이 살려고 그랬구나. 진짜 있으니까 인생 뭐 있어? 내가 너무 나를 가둬놓고 세상을 새처럼 그래서 이제는 막 하실 거예요? 이제는 할 때도 여러분 의견은 네. 사귀는 게 아니다 쪽으로 예, 이겼습니다. 자, 이어서 요 다음 문제도 애매합니다. 자, 문제 주세요. 내 안의 성형수술 찬성한다. 내 안의 성형수술 반대한다. 자, 누르세요.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3. 찬성과 반대. 1. 0.
자, 성형수술이 여러 가지예요. 난 자연산 미인이 좋은데. 대부분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맞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투표 결과 주세요. 오! 반반이죠? 찬성이 더 많아. 약간 많아요. 찬성이 많아요. 자, 한번 토론을 한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대한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상현 씨, 시. 자. 아직 그 결혼은 안 했지만 제가 그 여자를 좋아했었던 그 첫 이미지가 있고 결혼을 만약 했다고 치면은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성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는. 네,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성형한 여자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서부터 스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성형 안 한 옛날 저 모습 알죠? 많이 봤잖아요 제 옛날 모습을. 가위 눌리는 거.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요즘에 좀 제가 얼굴에 뭐 예를 들어 보톡스로 각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에 누나 많이 좋아졌다며 사뭇 눈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났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변화된 모습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네. 누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과도하게 보톡스를 맞아서 밥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나는 내 여자가 치수를 해도 나는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표정을 못 짓습니까?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그거는 두 달만 참으면 네 달이 행복해집니다. 저요? 못생겼다는 얘기 지겹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뭐, 입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물고 있냐고 있냐? 물어봐.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네? 네. 근데 제가 남자친구면 저는 그 모습 때문에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전의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왜? 너 내 허락 없이 왜 보톡스를 맞았니? 아, 그럼, 왜? 넌 내 여잔데. 잠깐만요. 아, 돈 들어가는데. 아니, 돈 들어가. 자, 아, 역시 아, 키스 전문가, 성형 전문가. 네. 성달 김지선입니다. 아니, 사람이 내 삶이 있는 거지요. 남편이랑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남편 소유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어느 날 봤더니 팔자주름이 깊게 패였다. 아니 내가 볼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지. 그러면 남편의 허락 없이 내 몸뚱아리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라. 무대를 갖고 하는 거를 더 이렇게 해서 라면을 한다면 아니 내가 이뻐지고 싶다는데 아니, 씨, 그걸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물론 허락 없이 뭐 피고 그런다는데 그 세월의 주름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죠. 예? 아, 그걸 뭐야? 왜 합의 없이 야, 마음대로 다 이거죠. 내가 시민농객입니다. 지금 뭐 남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뭐하면서 같이 우울증 같은 게 동반돼요.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근데 그 친절하게 주사 몇 방 놓고 딱 펴졌을 때 아내가 훨씬 밝아진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상렬 씨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세월의 주름은 자기가 책임지는데 개뿔 주름지는 건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주사가 책임져 주는 게 낫다 이렇게 갑니다. 이게 얘기하는데 아내분의 뭐 세월의 흔적을 책임진다 어쩐다 하는데 네 인생이나 책임지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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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아내 성형수술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2차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많이 바뀌겠는데? 움직인다. 움직인다. 왕대가 봐. 야 왕대가 씨가 반대해서 찬성으로 가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네. 찬성한다 쪽이 승리했습니다. 효성 양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효성. 생각을 해보니 네. 나이가 먹으면 나도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남편이 점점 남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더 어린 여자에 끌린다고. 그러면 적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도? 네. 누가 그런 얘기를 벌써부터 해줬어요? 하게. 여봐요 성형수술한 건 좋아요. 네. 그 돈은 비용은 누가 다? 김은경 씨가. 자, 이어서.